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어 이빨 닦기 고수인 제가, <laughs> 어, 구라고요. 이빨 닦기 고수는 아니고, 이제 이빨 닦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닦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닦으시면 돼요. 근데, 어 무슨 말이 빠졌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치과 의사가 설명하는 것과 실제 저희가 이제 어, 닦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어제 입장에서 그니까 실제로 어, 이게 닦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어, 대충 뭐 저는 이제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막말하니까 그냥 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금 이게 이빨이라고 치면 저는 모형이 없어요. 보면 이빨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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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있죠. 이빨의 안쪽, 음, 지금 모형이 없기 때문에 어, 보고서 나아서 어, 이해하셔야 돼요. 이빨이라고 치면, 이빨이라고 치면 이 밑에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이렇게 이렇게 양치를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 부분도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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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대부분 100%다 이렇게 해요. 치과 의사가 아닌 이상. 거의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빨이 아주 그냥, 음, 잘 양치질 하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빠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닦으냐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 이게 잇몸이에요. 빨갛게 잇몸이 있죠. 잇몸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서 닦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을 그리면서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빠졌냐면,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알기 쉽게. 어, 주구장창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함,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 여기, 기가 플라그가 가장 많이 껴요. 그 벌레가 가장 많이 살기에 세균이 벌레들이 여기에 가장 잘 살겠죠. 여기에 음식물이 많이 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 처음에는 여기가 다 까져 버려요. 초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살살해야 돼. 살살. 아주 살살 천천히. 그리고 저희가 어, 빠져 빠지는 게 뭐가 있냐면 습관. 습관이 가장 무서운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어, 그니까, 러이 전체를 닦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닦으세요. 그러면 몇번 이렇게 닦고 몇번 닦아요. 선생님이 항상 교육할 때 그러죠. 어, 너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면, 이게 더 빠르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더 빨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요. 전체를 이걸로 끝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는 미숙해서 막 여기를 찔러서 피가 나고 막 상처가 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솔로 하겠죠?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 하듯이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 지금 소리 너무 강한데 초보자는 이렇게 강하면 안 되겠죠. 저도 막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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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 24개, 28개, 30개짜리, 30개 이빨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0%. 안 그렇게 하면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치약이 그 박테리아를 이렇게, 어, 박테리아만 이렇게 관리해주는 치약이 없어요. 그냥 박테리아 죽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식인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박테리아를 이제 약화시키고, 어, 이 몸에 있는 좋은 유, 어, 유익균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치약이 나올 텐데 그런 치약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무식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빨이 위에부터 설명할게요. 위에부터 설명하면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골드 이빨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 끝에를 집어넣어서 넣, 넣기도 진짜 그지 같아요.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프니까 이 살짝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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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살, 살 부분을 위에 스치듯이 살짝, 살짝.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굳이 아파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천천히 길이 들고 연습을 되면. 처음에는 100% 이거 찌르고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습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니까 러100% 피나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고, 천천히 살을 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 주듯이 이렇게 바르면 안 돼. 해 주듯이 이렇게 마사지.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해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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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하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꽤 천천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면 빨라져요. 알게, 알게 모르게. 그니까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이게 연습이 되면 빨라져요. 그니까 러 처음에는 이게 언제 닦아, 이거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100% 이렇게 하면 절대 죽음이고 안 되고요.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음 제가 제 이빨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잇몸이 이쪽이 잇몸이 있고 이렇게 자기가 이빨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닦고 그리고 위쪽은 이쪽은 이렇게 되죠. 지금 이빨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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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천천히. 아주 그냥 그 뭐지 살을 살을 이렇게 스치듯이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씩 좀 피부가 많이 하다 보면 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긁은다, 긁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두시 해주 <laughs> 이 발음이 안돼 마사지 해주 해주듯이 약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이 그러면 이 플라그가 있으면 이 플라그 사이에 이 칫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나 보더라고요 플라그 그나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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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턱딱 터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전체로 전체로 해 살짝 살짝 해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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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집, 이렇게 집어넣 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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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 아프게 약간 피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피가 나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면 위에 이빨은 다 했어요 그리고 아래 이빨을 해죠 야 아래 이빨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아래 이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혓바닥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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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 손 잡는 걸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잡는 방법이 지금 약간 제가 이렇게 손손 그러니까 손, 이렇게 손 마디와 손 마디와 이렇게 꽉안 잡고 이렇게 손 마디 중간 부분을 잡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면서 말면서 하면 안에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 이렇게 잡다 하면 이게 팔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뭐, 팔목이 아파요. 몇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걸 지지대를 삼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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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어. 그러니까 이 끝, 끝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돼요. 지금 제가 제 이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비벼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연습을 해야 돼요. 100%. 그러니까, 모형을 갖고 연습 해도 더 좋을 텐데, 어, 집에 이, 이빨 모형이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이빨을 갖고 100%. 마루타처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연습. 연습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 기존 습관을 없애는 게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어 잘못된 습관을 안 하는 거가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하고 뭐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를 고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해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되고, 두 번째는 각을 잘 하셔야 되고, 녹차를 올려놨으니까 녹차를 하는 것도 이제 녹차를 입, 헹구고, 녹차를 입에 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녹차에, 어, 항생성분이니까 나쁜 균은 죽이고, 어, 우리 몸에 좋은 균은 남겨놔요. 그래서, 좋은 균이 이겨서 정상적으로 이제, 어, 자기가 알아서 지키는 거죠. 근데, 어, 지금의 치과 같은 거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니까 같이 경쟁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도 같이 일어나고 좋은 균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남북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균은 살리고 나쁜 균은 죽이면, 나중에 크면 얘가 커지니까 얘가 또 커지더라도 얘가 얘를 이기거든요. 근데 막 그냥 같이 다 싸우려 죽여버리니까 얘가 힘이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고 전쟁이 또 지게 되고 마찬가지 상황이 발견,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거네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는 뭐~ 박테리아가 문제예요 그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박테리아 치료를 따로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은 그런 치과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이제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게 먼저고 그게 첫 번째 치과의 어~ 그~ 치료예요 근데 잘못돼서 이제 이걸 떨어뜨리는 거를 먼저 하고 그걸 리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전쟁만 이렇게 해서 둘다 일어나서 맨날 싸우고 그걸 해결하려니까 이제 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문제가 되는 요소를 이제 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박테리아가 막 있는데 아무리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유익균이 이제 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잠시 끊고. 어, 뭐이 양치질한 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설명은 드럽게 오래 걸하네요. 아무튼 별 것도 아닌 다른 분들은 5분 정도 할텐데 저는 잔소리가 많아서 어, 많이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볼로 보니까 안볼로안 <laughs> 안 보겠죠. 아무튼 전,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슈머고 어,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 뭐 대기업 같은 데서도 써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로 많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저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무튼 음 이렇게 이빨이 있으면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하다 정리한다면 어 이렇게 하는 양치 습관을 절대로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걸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연습을 1번 100번, 100번 1000번 계속 해야겠죠. 평생 살면서 양치를 해야 되니까, 음,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 어, 세 번째는, 어, 그 뭐, 가글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고, 뭐, 어, 이렇게, 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치과에 100%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마지막, 맨 마지막에, 마무리 이제 완전히 다 됐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전체를 저희는 이제 회사나 학교 갈 때는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닦고서는 가요. 이렇게 닦고 물도 한번 헹구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빠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만 하고 이제 끝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막 생기고 맨날 치석 끼고 막 스케일링 받아도 막 이빨은 썩어 있고 막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예. 네. 뭐 별거 없지만 어 이렇게 됐고 제가 모형이 없어서 이렇게 이걸로 설명했는데 어 저는 뭐 도구가, 장인은 도구를, 뭐, 탓하지 않는다고. <laughs> 아무튼, 잘난 척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고, 가글인 같은 경우도, 그, 알콜이 없는 가글인이 있어요. 어, 가글 제로인가, 뭔가. 저희는 통보하는 업, 아, 그러니까, 업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돈 받은 적도 없고, 뭐, 어, 그러고 니까 프로슈머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슈머니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어이 양치솔은 그니까 칫솔은 어두 가지예요. 어 여기에 미세 칫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싼게 있어요. 싼게 있고 이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어 싸구려 목탕이에요. 이거 천원천 원짜리 천 원짜리인데 진짜 싸구려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걸 구매하셔야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리다 무슨 소리다 해도 다 똑같아요 칫솔은 그리고 싼 소를 사서 여러 번 교체하세요 그리고 건조기를 사용하시고요그 다음에 어 건조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뭐또 링크 볼수 분명 없으니까 그 가열시 건조기가 더더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물잘 말려줘서 그런 거 같고 치약은 어, 올려놓겠지만 예전에 올려놓던 거하고 똑같은 치약은 그러니까 의사 추천하는 치약이 있는데, 그 치약이 어떨까 하네요. 저는 가장 싼 치약 쓰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피, 어, 피가 나거나 그러면 절대로 병원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음, 피가 나는 거는 어 양치질 했을 때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 막 있어요. 붉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습관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여기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 그게 상했다고 보고 병원에 바로 가셔서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 이 살을 파고들어서 벌레들이 여기서 신나서 막 지네끼리 파티타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절대로 병원에 가셔서 이제 피를 이제, 피가 나오는 것도 치료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아이고, 아이고.